저는 50대 후반 남자이고 식당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약 2에서 3개월 전부터 팔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더 심합니다. 앉아있을 때 많이 아프고 잠잘 때 많이 깹니다. 일을 하거나 움직일 경우는 좀 덜한 느낌입니다. 식당 일을 하다 보니 팔에 통증이 있다고 안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특히 목을 뒤로 젖히거나 돌릴 때 목 뒤쪽과 좌측뒤 어깨와 팔에 동시에 통증이 옵니다. 팔이 저리기도 하고요. 이러한 증상이 목 디스크가 원인인지요? 그리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요? 치료 기간과 완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식당 일 하시기 참 힘드시죠?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힘든 일을 하실 때 목, 어깨가 아프시면 그냥 근육이 결리나 하고 진통제만 드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이 걸리거나 목을 가볍게 삐끗한 정도면 일반적으로 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간단한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만 가지고도 통증 호전이 뚜렷하고 무엇보다 쉬면 좋아집니다. 하지만 목디스크 질환이 생기면 방금 말씀드린 치료나 휴식을 취해도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또한 증상이 달라지게 되는데 저희 병원에 오시는 목디스크 환자분들 대부분 평소 없던 증상이 생겨서 달라진 증상으로 오시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팔로 내려오는 극심한 통증과 저림, 어깨 뒤쪽 날개축지 통증 등이 있습니다. 통증 기간도 3개월을 넘기게 됩니다. 사연 주신 분도 목디스크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치료를 하기에 앞서 우선 정밀검사로 현재 디스크 질환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고 협착증이나 기타 다른 동반 질환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료 방법, 기간, 그리고 완치 여부도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증상이 3개월이 넘어가면 만성통증이라고 합니다. 초기에 가벼운 통증 치료와는 다른 치료가 필요하며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진단이 우선 필요하므로 정밀검사를 먼저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